아유. 정매니까. 오빠 차는? 농차 끌고 다니 그렇잖아. 명색이 연예인인데. 다음에 돈 나오면 차부터 바꿀라고. 벌때 모아야지. 이제 막 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큰데 뭉텅뭉텅 다 써. 연예인은 집은 거지 같아도 차는 좋은 거 있어야 돼. 야, 툭하면 밤샘 촬영하고 차에다 잠깐이라도 눈 붙이려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차가 있어야지. 그리고 배고프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너 밥 먹을 수 있냐? 사람들 쳐다보지 싸내달라 그러지. 차에서 먹고 자는 걸다 해결해야 된다고. 아, 너하고 데이트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깝깝하다. 사람들 다 알아볼 텐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. 그거는 나도 걱정이야. 얼른 서고 나가자. 누구지?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연예인 같은데? 아, 맞다, 맞다. 아, 왜? 야망의 그림자에 나왔잖아. 아, 무신신데 그 남자? 어, 더워 죽겠는데 왜 저렇게 꽉꽉 껴있는 거야? 연예인이다, 이거지. 그냥 다니면 못 알아볼 거. 꼭 알아봐달라고 애쓰는 거거든. 누구를 찍을까? 아끼고 아껴서. 정성을 들여서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원본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. 누굴까? 재밌다, 놀자. 재밌다. 뭔 소리야? 놀자. 재미자! 놀자! 재미자! 야! 안 나오냐? 재미자!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어요? 그냥! 그냥? 아, 그냥. 분방한 것 같으면서 정도를 지켰던 그 사람. 부럽고 닮고 싶었다. 그 사람과 있으면 내 인생도 덩달아 유쾌해질 것 같았다.
이 남자 닮고 싶다. 어이, 한방 찍어주지. 필름값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. 오늘이 가기 전에 찍어줄 수도 있어요. 치사 빤스 염소 똥이에요. 찍어줄게요. 그렇게 될 거예요. 손수건 줘요? 유자 씨. 내가 가져도 되지? 두 방 남았다. 쓰레기 봉투가 다 똑 떨어졌대요. 아니 작은 건 있는데 큰 건 내일 들어온대요. 예. 예, 그냥 들어갈게요. 예. 한 모에 900원, 열 모으면 9,000원. 1,000원 남는다. 열 모만 주세요. 잔돈은 됐어. 잔돈 없어. 너처럼 거지 취급 오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. 자, 1,000원을 올렸다. 잔돈 없어. 아까 한 모 사지 않았어? 아니, 고새 또 살아간 거야? 아이고, 일정이 너무 많아, 탈이구. 공포의 삼겹살 시절 생각나는구만. 그때는 전육점 아줌마한테 그냥 폴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삼겹살을 사지키더니 이제는 두 팔은 노인데야. 그래, 그래. 얼마나 남았나? 육모? 갖고 와. 그 여섯 모를. 네 한 입에 내가 다 쳐 넣어줄게, 임마. 안 살게요. 이제 1,000원으로 올라서 잔돈도 없어요. 한 모씩 살게요, 한 모씩. 너, 이 매형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너는 엄한 데다가 인심이나 쓰고 남들 불쌍한 줄 알고 이 매형이 불쌍한 건 너는 모르냐? 턱주가리 아래로. 아, 매형. 안 살게요, 안 살게요. 나 잠깐 방송국에 들렀어. 어제 대본을 놓고 가서 금방 나갈 거야. 정민 씨? 차가지러 갔어. 어디 근사한데 가자고. 운전 당연히 못하지. 기사 데리고 온대. 기사가 누군데?